안녕하세요. 메이커 다은쌤입니다. 이번에는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병사 마스크를 출력해서 만들어 봤는데요. 여기 이렇게 가운데 홈을 먼저 껴주고 이 아래를 살짝 구부려서 안으로 쑥 넣어주면 이 끝에가 걸리면서 이렇게 멋있는 마스크가 만들어집니다. 모델링을 공유해주신 뇌이베님 감사합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꾸미는 설명도 해주셨습니다. 타임랩스 영상이야 쭉쭉 올라가지만 출력이 쉬운 모델링은 아닙니다. 많은 구멍과 디테일이 있다 보니 출력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요. 저는 이 윗면은 0.28 레이어로 19시간 정도 걸렸고요. 그리고 마스크의 아랫면은 0.28 레이어에서 12시간 정도 걸려서 출력을 했습니다. 실제 모습은 잘 아시죠? 한 땀 한 땀 그려내는 3D 프린터의 장인 정신. 출력을 빨리 하고 싶으신 분들은 과슈님 채널에 가서 클리퍼를 공부해 보시길 바라고요. 저는 일단 제 상황 안에서 얻었던 팁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프론트맨 마스크는 트윙클 블랙으로 출력을 했는데 얘는 핑크색 필라멘트를 사용했습니다. 그 이유는 리트랙션 때문인데요. 리트랙션 쉽게 얘기하면 거미줄이죠. 이렇게 반복적으로 모양이 패턴화되어 있는 경우, 그러니까 필라멘트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는 과정이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거미줄이 쉽게 생길 수 있는 모형인데 이 거미줄을 잡는 거는 FDM 3D 프린터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거미줄의 변수를 좀 줄여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용하는 재료의 온도입니다. 트윙크 블랙은 온도를 높게 출력해야 하는 그런 재료이다 보니까 거미줄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죠. 그래서 그냥 낮은 190도에서도 출력이 가능한 PLA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핑크색을 선택하게 되었고요. 슬라이서 프로그램에서 지금 두 모델을 가지고 와서 확인을 해보면 일단 저는 서포터가 없는 모델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친구도 여기 보이는 이 윗면이 무너질까 어쩔까 싶었는데 서포터 없이도 네, 잘 출력이 되었는데요. 기본적인 세팅에서 슬라이스를 한번 해서 볼게요. 이제 이 출력물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 구멍들이 같은 평면상에 같은 높이로 뚫려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방사형이라고 해야 되나? 정확하게 지금 이 마스크도 이제 둥근 원이 아니라 이제 계란형인데다가 구멍이 뚫려 있는 높이가 조금씩 이제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보면은 출력물이 왔다 갔다 이제 한 레이어를 그리는 모양이 조금씩 조금씩 다 다릅니다. 일정하게 그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출력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형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요. 마스크의 상판이죠. 이 위에 모델링 부분. 자, 여기도 서포터 없이도 출력이 잘 됩니다. 차근차근 올라가서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여기서 조금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은 일단은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일단 프린팅 온도, 재료의 온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사용하는 재료에 맞춰야겠죠. 저는 이제 PLA에서 190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면서 장시간 출력을 해야 되니 바닥이 뜨거워야 되겠죠. 이게 장시간 출력물을 잡아주기 위해서는 베드의 온도를 올려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브림이 선택되어 있기는 했는데 브림 선수 굉장히 얇습니다. 저는 이제 30 정도 줘서 브림을 굉장히 넓게 펼쳐서 출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리트랙션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리트랙션 어디서 생기냐면 여기 보면 이 미리보기에서 이동을 체크해 보면 압니다. 이 이동. 이 이동하는 라인에서 이제 굳지 않은 재료가 찌익 늘어나면서 생기는 거미줄이 이렇게 리트랙션이 나타나게 되죠. 거미줄을 줄이는 방법은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이제 재료의 상태, 그 다음에 뭐 보호된 방식이냐, 직결형이냐, 뭐 이런 것부터 해서 정말로 이제 조작할 게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설명했던 그 Z심이죠. 그 재봉선, 이 시작점들을 아무래도 한쪽으로 모아주는 게 좋습니다. 혹시라도 거미줄이 생긴다면 그래도 한쪽에 모아져서 생기는 게 더 나으니까요. 그래서 사용자 지정으로 해서 전면 오른쪽, 네, 저는 이렇게 슬라이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지금 앞면의 출력물의 영상을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하단 부분에 이제 저는 거미줄이 꽤 생겼었죠. 그래서 이제 마스크의 하단이죠. 이 두 번째 출력물을 뽑을 때는 이제 리트랙션을 조금 잡아주기 위해서 여기 보이는 이 리트랙션 속도를 좀 바꿔서 출력을 했습니다. 속도를 좀 올려서 출력을 했는데요. 여기 리트랙션 값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제 거를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혹시 잘 모르겠다 하면 사용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괜히 잘못 건드리면 오히려 리트랙션이 너무 과해지면 거미줄이 안 생길 수는 있지만 거꾸로 압출 불량이 일어나서 그 출력물에 뽕뽕뽕 구멍이 생기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안 건드리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이 모델링 자체가, 네, 모델링 자체가 굉장히 많은 패턴, 그러니까 이 3D 프린터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릴 모양들이 많습니다. 나는 정말 이거를 실패하지 않고 뽑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속도를 올리지 마시고 그냥 천천히 뽑는 게 가장 안정적인 방법일 것 같습니다.